요철 때문에 피부가 너무 안 좋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리즈 피부를 찍고 있단 말이죠. 이런 오돌토돌한 요철은 정말 스킨 부스터가 답이에요. 겹겹이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주면 속 건조를 해결하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써본 사람들은 다 극찬을 하는 그런 워시프팩이에요. 단 5분만 해줘도 피부 결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수분 막을 씌워주는 크림이에요. 이 중 뭐 하나만 그냥 쓰셔도 저를 믿고 다 쓰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카메라 화질을 되게 좋게 바꿨잖아요. 근데 이 화질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제가 리즈 피부를 지금 찍고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좋은 화질에서도 근접샷도 자신 있어요. 이렇게 한번 확대를 이렇게 아주아주 반짝반짝한 이런 피부결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피부 화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요철 때문에 피부가 너무 안 좋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찐으로 효과봤던 그런 꿀템들과 꿀팁들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약간 오돌토돌 요철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듀이트리 하이 아미노 올 효소 파우더 워시인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 피부에 각질들을 좀 녹여줘야 이런 요철들도 좋아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효소가 우리 피부 이런 각질 정돈에 되게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피부가 되게 예민한 편이어서 알갱이 같은 입자감이 많이 느껴지는 효소는 데일리로 사용을 잘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 듀이트리 효소 워시는 입자만 보시면은 일반 파우더 워시 같은데 요게 물을 딱 묻혀가지고 거품을 내면은 그 거품이 진짜 장난 아니게 쫀득쫀득해지거든요. 내 피부의 노폐물들을 다 흡착을 시켜주는 느낌이라서 진짜 한번 세안을 딱 하고 나면 내 피부가 정말 반질반질해지고 정말 끈해져 있어요. 제가 이런 효소 파우더 워시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단점들이 거품이 잘 안 난다는 거였는데, 일단 이 워시는 거품이 너무 잘 나고요. 이 거품의 입자감 자체가 되게 고운 게 느껴져요. 이런 고운 거품들이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요. 클렌징을 하게 되면 세안을 한 직후에 되게 당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파우더 워시는 쓰고 난 직후에도 당기는 느낌 없이 굉장히 촉촉하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일단 이게 자극이 없다 보니까 저는 정말 데일리 워시로 사용을 해주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 파우더 워시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 피부 각질을 조금 더 딥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만 묻히신 다음에 이 최대한 입자감이 느껴지게끔 내 피부에 롤링을 해주시면서 쫀쫀하게 노폐물을 흡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냥 나는 정말 데일리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소처럼 물을 묻히셔서 거품을 많이 내주신 다음에 그냥 폼클렌징처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제가 폼클렌징 같은 종류에 정착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이 듀이트리 워시는 진짜 처음에 시딩으로 받았던 걸 써보고 너무 좋아서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서 지금 두 통째 다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크기도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각질 제거가 좀 필요할 때가 많은데 요거 딱 하나를 들고 가면서 각질 제거랑 데일리 폼클렌징이랑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시댁에 또 다녀왔는데 시댁 다녀와서 요거를 또 하나 놓고 왔어요. 제가 갈 때마다 쓰고 싶어서. 그래서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강추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꿀템은 이니스프리의 비타C 그린티 엔자임 잡티 토닝 세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비타민 세럼을 왜 요철 꿀템에서 소개를 해드리는지 의아하시죠? 요 세럼을 요철의 효과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 요 비타민 세럼 안에는 그린티 엔자임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분이 우리 피부의 묵은 각질들을 싹 정돈을 해줘요. 그래서 요 세럼을 바르고 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정말 매끈해져 있으면서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는 피부로 바뀌어 있어요. 이 비타민C 성분이 같이 들어가니까 정말 꾸준히 발랐을 때 피부 미백에 효과를 정말 많이 봤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품을 얼굴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약간 겨드랑이나 이런 목같이 좀 묵은 각질이 많이 쌓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좀 저는 많이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시중에 비타민 세럼 같은 제품들을 보면 제가 발랐을 때 되게 따가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세럼은 발랐을 때 그런 자극감이 진짜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이 안에 보시면 이런 비타민 알갱이들이 콕콕콕콕 박혀있는데요. 롤링을 하면 할수록 이 비타민 알갱이들이 터지면서 피부 속에 흡수가 돼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게 되게 끈적이는 제형일 줄 알았는데 피부 속에 흡수가 되면서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비타민 성분이랑 각질 제거 성분뿐만 아니라 수분감도 같이 좀 넣어주기 때문에 정말 올인원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세럼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각질 제거를 한 그 당일 날에 이런 비타민C 세럼
세럼을 바르면 피부가 더 자극을 받아서 되게 따갑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 세럼에는 그런 각질 제거랑 비타민이랑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데일리하게 바르기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약간 이런 비타민C 세럼 같은 거는 낮에 바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 이니스프리 세럼은 낮에도 바를 수가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더 데일리하게 각질과 미백 케어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대신 낮에 발라줄 때는 꼭 선크림을 같이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기능성 제품들을 발라주기 전에는 스킨 부스터가 정말 정말 꿀조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오돌토돌한 요철은 정말 스킨 부스터가 답이에요. 요거는 올영 랭킹에서도 되게 되게 많이 보이는 유명템인데요.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이에요. 요렇게 펌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진짜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간편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게 진짜 찐템이어가지고 집에서 거의 다 쓴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안 남아있어요, 많이. 근데 이게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펌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평소처럼 사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워요. 제형은 이렇게 아주 살짝 점성 있는 워터리한 제형인데 이게 완전 물 같지는 않고 살짝 미끄덩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베이스가 밀리려나 했는데 베이스 뭉침이나 밀리는 현상이 없더라고요. 되게 찰랑찰랑한 제형이에요. 딱 짜서 여러 번 겹겹이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주면 이게 속부터 되게 찹찹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속 건조를 해결하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어링을 여러 번 해도 기름지지 않은 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피부에 바르면 끈적이는 거 없이 진짜 싹 흡수되고 무엇보다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피부결이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피부결에만 좋은 게 아니라요. 이 펩타이드 성분 덕분에 탄력, 모공, 톤, 진정, 주름 개선까지 이 한 병에 다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이 용량이 진짜 미쳤어요. 우리 보통 세럼을 보면은 이 용량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150ml예요. 정말 부담 없이 데일리로 팍팍 쓰실 수가 있어요. 토너처럼 팍팍 쓸 수가 있다는 게 완전 그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세럼처럼 피부에 바로 올려서 사용도 하는데 팩을 하기 전에 그 팩의 유효성분들이 더 잘 흡수됐으면 해서 진짜 듬뿍 팍팍 발라주고 팩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완전 극락이에요. 그리고 이게 용량이 되게 많다 보니까 팩토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주는데 저는 솔직히 이 토너로 팩토를 하면은 뭔가 굳이? 싶은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세럼 같은 걸로 저는 팩토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세럼으로 팩토하기가 용량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되게 아깝잖아요. 근데 코스알엑스 세럼은 진짜 용량이 너무 많아서 팩토를 매일매일 해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철을 완전 뿌시고 결케어를 해주는 데일리템으로 완전 추천이고요. 요거는 진짜 써보다가 안 쓰면 그 효과가 더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워시오프 팩을 싫어하는데요.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효과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비알머드의 리커버리 머드 마스크인데요. 제가 워시오프 팩을 썼을 때 그 특유의 당기는 느낌이랑 씩 꺼내기 힘든 그게 너무 싫어서 워시오프 팩을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비알머드 마스크팩은 그 귀찮음을 다 감수하면서 쓸 정도로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보통 머드 마스크팩을 쓰면 조금만 있어도 엄청 쩍쩍 갈라지는 그 건조함 너무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 비알머드 마스크팩은 딱 바르고 나서 그 촉촉한 느낌이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편이고요. 머드 마스크팩은 바르고 얼마 안 돼서 시멘트처럼 굳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아무리 내가 롤링을 해도 이 얼굴에 쩍쩍 붙어있는 이런 머드가 안 떨어져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알머드 마스크팩은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씻어낼 때도 되게 비교적 쉽게 씻어내지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머드 마스크팩을 오랫동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머드 마스크팩이 굳어지면서 피지를 흡착하기 때문에 좀 오래 유지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바르고 좀 얼마 안 돼서 씻어냈거든요. 그런데도 이 피부가 너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정말 써본 사람들은 다 극찬을 하는 그런 워시오프 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피부 정말 메이크업 잘 먹기 위해서는 전날에 좀 집중 케어 해주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제가 그럴 때 사용하는 치트키템 보여드릴게요. 넘버즈인의 보들보들 결세럼 팩이에요. 이것도 워낙 유명하고 입소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제품이라서 이미 다들 치트키템으로 쓰고 계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철에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 팩은 진짜 중요한 날 하루 전에 딱 사용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팩이에요. 요 팩 안에 좀 고가의 발효 성분이랑 모공 수렴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진짜 피부 결 케어에 완전히 그냥 끝장이고요. 단 5분만 해줘도 피부 결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일단 요게 시트 자체가 극세사 시트예요. 그래서 피부에 딱 붙여줬을 때 밀착도 되게 잘 되면서 유효 성분들이 내 피부 속에 더 잘 흡수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짧게 사용해도 큰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인데 조금의 단점이 있다면 이게 효과가 너무 세서 그런지 제 피부에 오랫동안 얹어줬을 때 약간 좀 얼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급한 날이 있을 때 전날에 되게 짧게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 같은 성분으로 있는 앰플이 있는데요. 데일리로 이런 결 케어를 하기가 좀 귀찮다, 좀 빠르게 효과를 한 번에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철이 생기는 원인들 중에서 물론 각질도 있지만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분 공급을 항상 잘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저는 피부가 또 되게 까다로운 편이라서 유분감이 있는 크림을 잘못 사용해주면 트러블이 바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시중에 있는 수분 크림들을 또 사용을 하면 너무 가벼워. 그래서 뭔가 이 유분감을 피해서 수분 크림을 샀는데 또 너무 가벼워서 이 수분감이 제대로 채워지는 건지도 모르겠고 수분감이 또 금방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는 진짜 찐으로 수분감을 채워주고 수분막을 씌워주는 크림이에요.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직업템인데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리스트를 짜다 보니까 진짜 제 찐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무리 좋다고 하는 그런 수분크림들을 다 써봐도 부족한 게 뭔가 모르게 느껴져서 항상 겹겹이 레이어링을 해서 바를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웰라주는 한 번만 발라도 그 수분감이 제대로 채워지는 느낌이 나요. 피부 결을 좀 케어를 해주고 안에 속건조를 채워주고 나서 이 마무리로 이 수분크림을 딱 발라주면 수분막을 딱 씌워주면서 홀딩을 시켜주는 느낌이라서 진짜 하루 종일 이 수분감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또 가성비가 좋아요. 또 가격도 착한데 이 성분에도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에 이 성분은 진짜 유일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크림이 제형이 되게 독특한데요. 보통 이런 수분감이 많은 크림이라고 하면 좀 젤 제형이거나 꾸덕한 그런 유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웰라주 크림은 되게 샤베트처럼 밀도감이 느껴지는 제형인데 롤링을 할수록 수분감이 팡팡 터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쓸 때마다 되게 피부에 롤링할수록 녹아드는 좀 아이스크림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데일리하게 바르기에도 좋고 수분감도 제대로 채워지는 그런 크림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밀리거나 좀 이렇게 꾸덕하게 굳는 제형이 아니라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발라줬을 때도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고요. 나이트 케어용으로 발라줬을 때도 수분감이 정말 충분하게 느껴지는 크림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오돌토돌 요철을 뿌시는 꿀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진짜 요철 때문에 저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우리 소중이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꼭 한번 써주시고 간증 후기 댓글 남겨주세요. 너무너무 궁금해. 그리고 솔직히 제가 오늘 골라온 제품들이 정말 알짜배기 찐템들만 골라온 거라서 이 중 뭐 하나만 그냥 쓰셔도 저를 믿고 다 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너무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소중이 분들도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제품들 중에서 요 펩타이드 세럼 있죠? 요게 안 그래도 대용량인데 기획 세트로 또 출시가 됐더라고요. 요 기획 세트 안에 150ml 본품이랑 이 30ml 미니어처 세럼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또 너무 귀여운 파우치까지 증정이 돼요. 이거 너무 탐나지 않아요? 약간 여행 갈 때 너무 잘 들고 다닐 것 같은 너무너무 요긴한 파우치를 줘요. 이렇게까지 주는데 15%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완전 그냥 혜자 아니에요? 150ml도 솔직히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평균 세럼 용량인 30ml까지 준다고 하면 여기서 근데 할인까지 들어가면 진짜 안 살 수가 없는 기획 세트인 것 같아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우리 소중이 여러분들도 나만의 그런 요철을 뿌시는 꿀템들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한번 써보고 또 후기도 남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